별일 아니다더군요. 아니 어째서? 하지만 이해가 가네야. 이번 고점은 문제가 많기로 유명하니까야.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보통 고3 점이면 국정수 선생님들이 맞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국영수 선생님들 중에서 오랫동안 실패들도 많고 임신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거리 하시더군요. 세상에, 어떤 학교가 예체능 선생님한테 고3을 맡기느냐? 정말 올해 고3이 심각한가 봐야. 그러니까요. 아, 오늘 아침에 방송될 때 음악 기억하세요? 아하, 그 야리꾸리한. 그것도 고3들 장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장난이 방정실을 건드는 장난이. 저번 고3의 장난적이 본교 방정실이 고장났는데 겨우 본교 대신으로 이용하는 체육관 방정실마저 장난치고. 종교 좀 난국이네요. 아무튼 혹시라도 고3 담임을 맞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예. 세상에, 행운을 빌어야겠 돼요, 가정 선생님. 네, 예, 음악 선생님. 저는 전주 중간까지 요리실수식에서 요리도 만들려고요. 응. 저도 그럼 클라지넷이나 불어야겠네요. 아, 근데 할 말이 있는데요. 가졌다. 이번엔 정보가 이렇게 모였네. 그러니까 이번에 뭔 장마네. 2번 아니냐? 아, 세 개 다구나. 이 정도? 그래,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도서실 가보는 거야. 조용한 도서실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봐, 석기야, 재민이야. 재민주의 말대로 굉장히 무식하기로 유명한 박재민이 도서실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외의 일입니다. 당신 또한 이 상황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 박재민이 당신과 재민주를 발견하고 눈인사를 해왔습니다. 무자지미군요. 공부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지끄러워져. 최근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재민아, 니 어디가? 질문하려고. 아, 그래. 열심히 해. 박재민은 문제집을 들고 도서실을 나갔습니다. 재민이 너 저런 놈도 질문까지 하는구나. 애가 새롭게 보일 정도야. 세이브가 필요한 시점. 쇽. 아니, 빨간 책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파커드조차 없습니다. 누가 봐도 빨간 책이군요. 엔딩각인데 슬쩍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만식이네 집에 놀러가기로 했다. 당신은 깜짝 놀라 책을 덮었습니다. 그때 성규야, 문 찾았니? 아, 어머, 성규랑 민규 너네 여기 있었니? 너네 여기서 뭐? 어? 어머, 성규야, 너 빨간 책 보니? 윤지의 외침에 도용하던 도서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도서실에서 대놓고 빨간 책을 읽다니, 말세야!
그렇게 당신은 하루 종일 변태라는 놀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초콜릿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해보지 못했죠. 그 이상한 빨간 책 때문에 이대로 당신은 모쏠로 평생 살아야 할까요?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마. 여길 누르면 안 돼. 창문. 책상. 책상 밑에 껌이 붙어 있습니다. 뭐 없어. 뭐 없어. 음악 쓰여. 이거 학년 교재요. 아, 안 본다를 하라고? 아. 되네. 소리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만둔다. 참겨. 민주는 안 챙기네. 사라졌다면 상심이 크겠어. 네가 제일 크지. 네가 열심히 만들었잖아. 미안하게 됐어. 네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미나야. 괜찮아. 사 먹으면 되지 뭐.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만든 모양은 좀 아깝지만 또 만들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당황하는 거야? 이제 종칠각이다. 종칠각이야. 어허, 뭐지? 뭘 아직도 발견을 못했나? 없는데? 가방을 열라고?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거는 없어. 내 생각에 교무실을 더 뒤진다고? 어? 아.
에피소드가 또 이것저것 좀 강하게 비평하고 싶네요. 푸드가 또 약간은 유치한 게 있습니다만은 없어 여기. 아 이거 했었구나. 여기 받고 Z요? 가방 확인. 아베 뭘까요? 근데 뭔가 이렇게 돋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에 돋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 뒤편 갔어. 이건 뭐 없는데 딱히 좀 미친 듯이 연타해도 딱히 껌밖에 없는데. 교무실 쓰레기통이요? 이거? 어? 야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뭐 발견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쓰레기통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챙기는 게 웃기다. 그래. 저걸 왜 주워? 쓰레기통이 뭐가 수상한 게 전혀 없는데. 반장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카톡을 하고 있군요. 또 쉬는 시간이 됐구만. 아주 수업이 빨리 느껴져. 그럴까? 좀 물어봐봐.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자. 웃잖아. 조금 후추를 후추 민주아니니? 요거를 내가 뚫어주면은 오케이. 이거 이상한 스펀지 뭐 안되나 이런식으로? 이상한 스펀지. 이럴 수가. 네, 저희가 뚫었습니다. 하수구를. 정말 놀랍죠? 뭐죠? 5분 장갑을 획득했다.
5분 장갑. 고맙습니다, 선생님. 초콜릿이 든 종이 상자를 못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다행이야. 쓸모가 없어. 워워.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바로 삼승복도에서 바로 음악실이다. 오호. 냉정하시네. 아, 빨간 책을 줘볼까? 아, 빨간 책. 5분 장갑. 어, 뭐지? 종이 쪼가리. 스펀지. 어, 스펀지다. 네모 스펀지밥. 그렇지. 그럽시다. 보자. 어? 상자야. 아, 마리오 장갑. 500원 동전? 이런 헛고생이었구만. 재민이가 아니 이럴 수가. 잘 들어. 수업 잘 들어. 그렇구만. 추리 모드다. 그렇죠. 뭐죠? 반장의 초콜릿이 없어졌다.
그런 초콜릿을 받았다는 것만 된다는 거지. 엠피3와 뭐였냐? 야, 뭐였어? 응? 엠피3랑 책? 중요한 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금수회의록. 중요하지. 그렇지. 종이 쪼가리. 바로 이거다. 금수회의록.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반장의 글씨로 보이는 것은 검정이야? 검정! 이 낙서의 문맥상으로 봐서 검정 글씨에 반장이 먼저 자신의 궁책을 찢어 파란 글씨에 인물에게 전해준 듯하다. 그렇구만. 상자! 거짓말! 상자! 거짓말. 그래, 거짓말. 그래. 상자. 그래. 그래. 그렇구만. 그렇지. 아는 얘기 아니야. 반장은 초콜릿에 대해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쵸? 반장을 수업이 끝난 후 반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반장 일로 와봐. 아니 어디 가는 거? 얼로 째는 거야. 제 3장 초콜릿의 행방. 뭐야? 스타트.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게 카트라이더 노래였나?
내 생각에 초콜릿 상자를 찾는 것보다 오징어의 저주를 푸는 게 우선일 텐데. 그걸 찾아야 풀 수 있는 건데. 이동조사 오지게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해두겠습니다. 아, 동전. 야, 내가 사줄게. 그래. 레수비를 뽑아먹거든. 지갑? 게이득인데?